2016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사건 사고가 많았었는데 대한민국의 올 한 해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국정농단, 처음엔 뜻도 좀 생소했었는데 올해만큼 이 단어 많이 써보신 적 있으세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었죠. 유례 없는 평화 시위라면서 해외에서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창피해야 할지 뿌듯해야 할지 참 씁쓸하네요. 최순실 씨 때문에 가려졌던 분입니다. 이분도 유명해요. 김영란 씨. 공직자들의 부정청탁을 막자는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었는데 정작 김영란법에 움츠러드는 건 서민들인 것 같네요. 제 오해일까요?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니었나요? 안전지대 아닌 걸로 확인이 됐네요.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 5.8의 지진. 수도권 사람들이 감지했을 정도였는데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 인간을 이기더니 이번엔 어린 학생들의 장래 희망까지 바꿔놨네요. 올해 초중고 희망직업 선호도 조사 결과 이공계 직업들이 상위 10위권에 전례 없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인간을 이기는 인공지능 기술 역시 인간이 만든 거죠.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마다 반대 집회가 열렸었죠. 국방부 내년 5월 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인데 최근 국정혼란 사태 속에서 사드 배치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